안녕하세요. 플런더 파이렛의 해설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폭탄 병사의 우르르쾅 스킬을 업그레이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폭탄 병사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폭탄 병사의 우르르쾅 기술, 궁극의 스킬이죠. 저도 처음에 얘를 봤을 때 당연히 이 스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없고, 그 Deadman's Trigger, 그거 그냥 뭐죠? 망자의 트리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여기 정도까지인데 여기까지 업그레이드 하기까지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업그레이드를 했고, 한번 우르르쾅 한번 50마리 투입해가지고 도대체 얼마큼의 폭발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고, 그러면 원자폭탄처럼 거의 섬 하나가 다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쁜 기대감을 보고 이제 처음으로 한번 투입을 해봅니다. 자, 이제 50마리가 이제 들어가고 이 버튼을 누른 순간 주황색으로 번쩍번쩍거립니다. 순간 폭탄을 다 하나씩 꺼내들고 펑펑펑펑 터지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50개가 터지는 게 아니라 앞에 놈이 터지는 순간 옆에 애들이 영향을 받아서 기절을 하네. 그러니까 막상 이게 터지고 나면은 한 50마리가 동시에 터트려도 한 10마리 정도 그거밖에 먼저 이게 순차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애들 때문에 여러 애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럼 결국은 50마리 갖고 갈 필요가 없고 지금 섞어서 가야 되겠다. 너무 또 애들이 몸빵이 없으니까. 그럼 브루트나 다른 애들 한번 섞어서 가면 좀 좋을까. 그래서 일단 먼저 건너랑 브루트를 좀 뚫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좀 폭발해보겠습니다. 자, 우르르쾅. 저는 이거 한번 터지면 뭐 거의 뭐 원자폭탄 터지듯이 뭐 저장소 다 날아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 스플래시 데미지가 전혀 안 먹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 망자의 트리거보다도 이 폭발 방향이 훨씬 더 적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다 보면은 이제 펜스 근처에 있죠. 여기서 터지면은 펜스가 좀 영향을 받긴 받아요. 슬로우모션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자 주황색으로 변한다는 거는 이제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죠. 이제 폭탄을 이제 한두 명씩 꺼내겠죠. 근데 지금 보다 보시피 이제 빵 터지고, 아 이제 폭탄 꺼냈네, 그죠? 이제 뻥 터지는데 스플래시 그 폭탄 반경이 폭발 반경이 꽤 큰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거의 뭐 원자 폭탄 터지는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용량 받고 있는 건물들이 없어. 이건 거의 뭐 버그 수준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신고를 했어요. 버그다 이건. 아니 이렇게 터지면 이거 뭐 주변에 다 폭발해 버려야 되는데 망자의 트리거 때문에 폭발하는 거지 실제 얘 때문에 폭발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 자 이거 내가 증명해 줄게. 동영상을 추가하면서 아 이거 보다 보면 꽤 멋있어 보이는데 슬로우모션을 보면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되게 골때린 게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예, 얘네들이 이 멜리, 그러니까 이 근접 공격, 질럿처럼 붙어서 하는 놈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떨어져서 폭탄을 던지기 때문에 저 정도 그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폭탄이 터져봤자 아무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뻥 터지죠. 근데 보시면은 해적회관 게이지가 전혀 닳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괜히 그리고 지들끼리 그냥 기절해.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업그레이드 했는데 아, 그 뭐가 문제가 있겠지. 자, 배한테서 터트려 보면은 되겠지. 자, 진짜 터집니다. 뻥 터졌는데 웃긴 게 게이지가 전혀 안 줄었다는 점. 이거 버그야 버그. 절대 이거 업그레이드하지 마시고요. 그 돈으로 차라리 뭐 건너나 다른 데다 하라는 거. 자, 뭐 어쨌든 아 그래도 좀 뭔가 내가 좀 석연차나 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건물 적진에 깊숙이 투입을 한 다음에 건물 근처에서 한번 터트려 보자. 좀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험 상태를 제가 골라봤어요. 최대한 얘네들이 최대한 건물 안으로 깊숙이 이제 포진한 다음에 여기서 터트려 봤는데 여전히 별로 없다는 거. 지들끼리만 터지지. 이거 뭐 지들만 기절하는 그런 스킬이지. 그러니까 기절 스킬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우르르쾅 스킬이 아니라 자폭 기절 스킬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돼. 영어로 뭐라 그래야 될까. 셀프 뭐 어쩌고 바꿔야 되거나 아무튼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하나 좀 이렇게 유용한 버그가 있는데 이게 더블 펜스일 경우 이렇게 이중으로 많이 쳐놓죠 사람들. 이게 웃긴 게 가만히 보면은 쥐들이 뛰어가서 느낌표가 생기는 순간 얘네들이 엄청 빨리 뛰어간다는 거. 그러면서 펜스 안으로 그냥 쑤시고 들어가요. 이게 버그야 버그. 그 대신 이제 저 안에서 폭탄을 들고 터트리면은 큰 효과를 보겠죠. 왜냐면 아주 근접 공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르르쾅 기술은 저 속 안에 들어가서 터트리면 펜스가 좀 쉽게 부셔지겠죠. 그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르르쾅 기술이 한 데미지가 1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 좀 해보시면은 그렇게
때문에 펜스가 보통 한 2000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방금 보셨죠? 이거 방금 뻥 터졌는데 왜 효과를 못 미쳤다는 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애들이 이제 또 뛰어가네. 슬로우 모션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 보여드리는데, 자 보세요. 애들이 이상하게 통과하죠. 저 통과하는 이유는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저렇게 느낌표가 났을 때 희한하게도 저 펜스 안으로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때 버튼을 눌러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느낌표 계속 생기죠. 요때 이제 버튼을 딱 누르면서 우르륵 환기술을 써주면 저 버튼 누르고 빵! 그러면 거의 펜스에는 50% 정도 답니다. 아무튼 제 동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저 꿀 항아리를 클릭해 주셔서 구독해 주시면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